안 되겠어. 오라버니를 찾아가서 폐하께 청을 올려달라고 해야지. 언니? 왜 책봉 받는 게 싫은 거니? 전 한 번도 폐하의 용안을 뵌 적이 없는걸요? 입궁하면 그분의 부인이 되는 것인데 만약 흉측하게 생기셨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경성에 오셨을 때 폐하를 직접 보신 적이 있어. 경성에서 돌아오신 후에 폐하는 능력도 출중하시고 풍채도 좋으신 멋진 분이라고 칭찬을 하셨단다. 그렇다고 해도 평생 저만 좋아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넌 아주 사랑스러우니까 모두 좋아할 수밖에 없는걸. 그런가? 그럼 언니는요? 언니도 제가 좋으세요? 당연하지. 자, 봐봐. 이게 뭐게? 엿사탕이네요. 제가 엿사탕을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앞으로는 내가 곁에 있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저도 평생 언니의 곁을 지켜드릴게요. 궁에서 온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상군께서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지. 어서 출발하도록 하렴. 아니, 황제의 여인이 된 몸인데 어찌 함부로 내게 절을 한단 말이냐? 딸로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것인데 어찌 그러십니까? 연세가 많은 어머니 곁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제 불효를 용서하세요. 앞으로 부디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그래, 그래. 이제 이 어미가 곁에 있어줄 수 없으니 스스로 잘 챙겨야 한다. 언니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를 잘 챙겨야 해? 싫어요. 언니랑 있을래요. 언니. 바보야. 봄이 되면 언니가 꼭 다시 돌아올게. 언니. 언니. 언니, 우리 가요. 그래. 경성엔 이미 봄이 찾아왔네요. 언니, 저 돌아왔어요. 어디에 계신 거예요?
신분이 다른 나와 지현이는 승화문 밖에서 헤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상복국 상궁을 기다렸다. 상궁께 인사 올립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다들 실력이 출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승화문을 지나면 이제부터는 상복국의 사람입니다. 이 궁 안에서는 항상 궁의 법도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새로 입궁하신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상궁을 한 명씩 붙여드릴 것입니다. 편하게 고르시지요. 상궁의 안내에 따라 두 생각을 터 모집령으로 영웅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소인 동락, 주인님을 뵙겠습니다. 아씨를 배웁니다. 앞으로 잘 부탁... 제가 맡... 마음에 드는 상궁을 찾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관님의 처소는 상복국이니 동락 상궁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처소는 상복국 동쪽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그럼 잘 부탁하겠습니다. 어찌 울고 있느냐? 내무부에서 새로 입궁한 여관들에게 비단을 나누어주는데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관에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자가 아씨는 관품도 없으면서 내무부의 사람을 부려먹을 생각만 한다고 비난을 쏟아내더라고요. 상복국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니, 당장 가서 항의해야겠군. 일단 진정하시지요. 너무 섣불리 가셨다가는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처소로 드셔서 천천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그리하지요. 아까 전에 내무부의 그 일과 관련하여 관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괜찮으시다면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히 물으셔도 됩니다. 모름지기 법도라는 것이 없으면 관리가 어려운 법이지요. 관품은 이 관리를 위해 정해진 등급 제도입니다. 관품에 따라 주어지는 권리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관품이 높으면 존경을 높은 관품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시면 관저궁으로 가서 진급시험에 도전해보시지요. 진급시험이요?
권력이 악의 칼자루가 되지 않게 검증을 받은 사람만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지요. 그 검증 방식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제 막 상복국에 들어오셨으니 자수 실력을 검증받게 될 겁니다. 진급을... 진급 시험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자수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성된 자수에 장식을 더하면 의복들을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태우마마의 연회에서 자수 백조 조봉을 드렸는데 운이 좋은 작품을 완성하여 제 기대를 저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준비는 되었습니까? 진급에 성공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젠 엄연히 관품을 지닌 몸이시니 그자들도 함부로 깔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 내무부로 한번 가보자. 아이고, 상복국의 여관님 아니십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면 내무부로 연통을 주시면 되는데 어찌 친히 걸음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일이 가식적인 모습이라니! 아까 전엔 완전 다른 태도였으면서? 관품이 낮은 내 말을 들어주는 자가 내무부엔 없으니 내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복국의 여관님이신데 제가 어찌 감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떠십니까? 화가 풀리실 때까지 제 얼굴에 낙서를 하시지요. 내 스스로 한 이야기이니 후회하지 말거라.